자,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함수 두 개를 합성시킨 거예요. 자, 근데 합성함수는 이거죠. 원래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 갈 때, f가 x에서 y로 갈때 이런 함수 한개 있고, g라는 함수가 정의역이 y고 공역이 z일 때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라 한다. 맞지?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우리 명제파트의 3단 논법처럼 한꺼번에 넘어가고 싶은 거야. 맞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어떤 덩어리를 묶어서 표현하고 싶잖아. 맞지? 그거를 요렇게 정리하는 건데, 요렇게 정리하는 건데, 보면 알겠지만, 쌤, f 다음에 g 갔으면 이게 fg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합성함수는 항상 뒤에서부터 먼저 계산하거든요. 알겠나요? 뒤에서부터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아, 함수를 거꾸로 뒤집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함수를 어떻게 정리하냐? 봐봐. g 도트 f 이렇게 적어요. 이거 보고 우리는 도트라고 합니다. 도트. 그냥 도트라고 읽으면 되고 또는 gfx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냥. 알겠죠? gfx 뭐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요. g 도트 fx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알겠나요? 똑같은 말이고 계산은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합성함수의 계산은 뒤에서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알겠어요? 됐나? 요 앞에 내용하고 다르게 합성함수도 함수의 종류는 맞지만 여기서는 계산 파트가 많죠. 그냥 일반적인 문제들 앞에는 개념에 대한 문제, 1대1 함수, 1대1 대응에 대한 개념, 함수가 뭔지. 근데 여기는 합성함수가 뭔지가 아니고 합성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자, 일단 합성함수라는 거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거 볼 필요 없어. 그냥 뭐 하다. 아, 함수를 연속적으로 묶어 놓은 케이스. 이런 걸 보고 합성함수로 한다. 됐어요? 그럼 합성함수 케이스는, 자,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뒤에서부터 계산한다 했죠? 자, 얘는 뭐냐면, F라는 함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함수를 다시 G에 집어넣는 거거든. 얘는 G라는 함수를 다시 F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계산 순서가 달라지죠? 자, 일반적인 집합이나, 뭐, 대부분 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는데,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항상 성립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성립할 수도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끔씩 성립할 때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 둘다 정리해서 같다라고 잡아줘야 되고. 일단,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결합법칙은 순서 관로를 바꾼 거죠. 맞지?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데, 그래도 대부분 애들은 뭐부터 푼다? 전부 다 뒤에서부터 풉니다. 왜? 간단하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결합법칙을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아, 알고는 있으면 되고요. 순서 상관이 없다 이거죠. 원래대로 하면. 관로 순서. 그 다음에 i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요, 항등함수 우리 앞에서 배웠죠? 항등함수는 뭐야? 1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1 나온다.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x 집어넣으면 x 나옵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는 f라는 함수에 i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i 나와요. 됐나? 됐죠? 근데 항등함수는 유일하게 일반적인 합성함수 치고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하지만 항등함수는 교환법칙 성립해요. 알겠나?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i랑 f랑 연산해도 F가 나오고, F랑 I 연산해도 F가 나온다 이거죠. 됐나? 이해되겠어요? 그냥 I는 무시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번 볼게요. 별로 없어요. 봅니다. FE 얼마예요?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얘기했죠. 아까 우리 수업 시간 전에 얘기했지만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얘가 지금 안할 겁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쌤이 따로 한 파트를 따로 해줄 거예요. 알겠죠? 다른 문제까지 더 가지고 와서 쌤이 봐줄 테니까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따로 해줄 테니 놔두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할 만하니까 빨리 봅시다. F2 집어넣으래.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는 3으로 가요. 그럼 얘는 지금 3으로 갑니까? 맞나? 그럼 다시 요거 얼마인데요? 얘 뒤에서부터 봐야 된다 했죠, 요거. F2 얼마예요? 3이라며, 금방. 맞지?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맞나요? 다시 요값 얼마라고? 갈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제일 뒤에 있는 거랑 숫자만 보면 돼. F2가 얼마야? 3. 그럼 얘는 F도트 F3이 돼요. 이해됩니까? 돼요. 그럼 F3 얼마인데요, 이번에? 어디로 가요? 3은 누구한테 보내? 1. 그럼 얘는 1이죠. 그럼 얘는요, F1이 됩니다. 왜? 요게 금방 1이라면서요, 쌤이. 맞죠? 그럼 오늘 F1이 얼마야? 3으로 갑니까? 맞나요? 그러면 3 더하기 1 더하기 3이죠. 답은 7 되겠죠. 이해됩니까? 별거 없어요. 그럼 FF의 치역이죠. 맞지?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FF의 치역 한번 해보자. 볼게요. F 도트 F.
x라고 합시다. 됐나? 됐어요? f.f라고 했죠. 맞지? f.f. 쌤 뭐 하나 빠졌습니까? 왜 처음부터 책을 왔다 갔다 하나? f.f 봅니다. 됐어요? 자, x에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자, 쌤 이렇게 해볼게. x에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한 천천히 해보자고. x에 0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f? 요게 뭐대요? f 0 됩니까? 맞나요? 0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0 된다고요. 그럼 f0은 다시 뭐 돼요? 0이죠. 이게 치역이죠, 결론적으로. 자,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 1 한번 집어넣으니까 쌤 f1이 얼마로 가요? 그럼 얘는 f3이 됩니까? 맞나요? 그럼 f3은 어디로 가요? 1. 자, x2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쌤 x2 집어넣으면 f2는 어디로 갑니까? 3. 그럼 얘도 f3인가요? 맞나요? 1. 자, x에 3 집어넣을게요. x3 집어넣으면 요게 f3이 어디로 가요? 1. 그럼 얘는 f1로 바뀌겠죠. 얘가 1이니까 이제. 맞지? 그럼 f1은 다시 뭐야? 3입니까? 따라서 이거의 치역은 어떻게 돼요? 0, 1, 1, 3이가. 이해됩니까? 자, 근데 이거를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쌤, 아까 우리 정의가 그래프로 보면 이거 1 한 번밖에 못 적어요. 그래서. 맞죠? 그래프로 봤을 때 또 한 번 더 할게요. 쌤, f.f는요. 쌤 했는 대로 가면. 자, 0은 어디로 간대요? 0으로 간다, 맞지? 맞나? 요 모양을 그대로 가면 돼요. 얘 어디 가요? 이렇게 가나? 얘 이렇게 가나? 얘 이렇게 갑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잘 봐. 얘가 지금 뭐야? f.f예요. 자, 뭐냐? 이게 지금 이거죠, 이거. 이게 첫 번째 게 얘입니다. 얘. 맞죠? 얘를 또 여기 집어넣어서 만든 거잖아. 그래서 나오는 치역은요. 화살표 맞은 놈을 읽어주면 되죠. 0, 1, 3. 1, 1 다 안 구해봐도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죠. 맞지? F, F 두 번 한 거니까. 맞지? 요 모양의 모양을 요거 그대로 딱 적어놓으면 결론적으로 화살표 맞는 놈은 얘랑 얘랑 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겠어요? 이해돼요? 여기에 F2라는 게 안 나오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고 해서 0, 1, 3이다. 그 다음 10번도 볼게요. 10번. 10번은요. 함수 fx가 ax 플러스 3,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어요. 자, f.g는 g.fx 만족한다. 아, 아까 얘랑 얘랑 같다요, 달라요? 일반적으로. 달라요. 교환법이 성립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럼 같대요. 그럼 같게 해주면 되겠죠. 해봅시다. 얘는 잘 봐, 어떻게 하는지. f.gx는요, 잘 보세요. f에, 지금 gx가 얼마니? gx 봐봐, 얼마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러니까 이게 1이 돼버려요. 맞나요?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요 놈 대신에, 아까 갈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했잖아, 아까.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죠, 그냥.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그럼 얘는 지금 뭔 말이냐 하면, 쌤,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이 f라는 함수 x 대신에 얘가 나왔기 때문에 요 x 대신에도 얘를 집어넣으세요.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a에 원래 x로 나와야 되지.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3이 된다고. 얘 갖다 풀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ax 플러스 4a 플러스 3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똑같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쌤, g.fx라는 거는요, g에 fx가 나와야 되는데 fx가 ax 플러스 3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ax 플러스 3을 집어넣었습니다. 되나? ax 플러스 3을 집어넣었는데 g 자리에 ax 플러스 3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하고 x, 요 x 자리에 ax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되겠죠. 맞나요? 요 갖다 풀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되겠네요. 맞나? 요 정리하니까요.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에요. 원래는 함수의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합성함수에서 이 문제에서 교환법칙 성립한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랑 얘가 뭐 해야 돼요?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1이랑 여기서 나오는 4a 플러스 3이 뭐하다? 같다라는 거죠.
됩니까? 그럼 4a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요. a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됩니까? 정리 되겠어요? 요런 식이 된다. 그 다음 11번 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많으니까 보세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도 언급됩니다. 자, 시험에 언급되는데 문제에서 이 hx값을 구하라 할 때 hx는 안 나왔잖아, 맞지? 중요한 거는 hx가 먼저 계산하는 쪽에 있을 때는 쉬워요. 근데 바깥쪽에 있을 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쌤이. 자, 봅니다. fhx지. hx 알아, 몰라, 내가. hx 구하라고 했잖아. 모르죠, 지금. 맞나? 그러면 그냥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f라는 함수 x자리에 뭘 집어넣으라는 거야? hx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럼 여기도 hx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hx 플러스 2가 됩니다. 맞나요? 맞죠? 자, gx 해볼게요. gx는 뭐예요? gx는 3x 플러스 1이죠. 맞나? 근데 이 두 놈이 뭐하대 지금? 같대. 그럼 얘랑 얘랑 같으니까 쌤 따라서 hx 플러스 2랑요 3x 플러스 1이랑 같아요. 그럼 hx는 어떻게 해야 돼요? 3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끝. 간단합니다. 그럼 쌤 얘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해요? h가 여기 나왔네, 맞지? 맞나? 이게 지저분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둘 다 지금 지저분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치환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알겠죠? 치환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일단 h에 fx인데 fx가 지금 뭐예요? 얼마? x 플러스 2죠. 얘가 3x 플러스 1이다, 이 말인가 지금?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야. 됐죠? 쌤, hx를 구하라고 했지 hx 플러스 1을 구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맞나?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뭐 이거 우리 선행이 좀 돼 있는 애들 같으니 평행이동하면 안 됩니까? x 대신 x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냥 지금은 헷갈리기 전에 치환부터 해놓고 합시다. x 플러스 1을요 쌤이 뭐라 할게요? 잠시 t라고 치환합니다. 됐나요? 그럼 이거 대신에 내가 뭐라 읽을 수 있죠? ht라고 읽을 수 있죠. 맞지? 그럼 잘 봐봐. 그러면 여기가 ht면 여기도 t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요 x자리에 뭘 집어넣을 건지 판단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t가 x, 자, x가 t-1이라는 거 알고 있죠. 맞니? 그럼 식이 바뀝니다. 보세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쌤, 요 식은요, 요런 놈을 따라가니까 ht가 돼요. x 플러스 1을 t로 놨으니까. 그 다음에 요 x도 t로 바꿔줘야 되는데 x가 t-1이라 했으니까 여기 t-2에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ht는요 뭐가 됩니까? 3t-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돼요. 맞나? 다시 t 대신에 그냥 x라고 바꿉시다. 그러면 뭐 돼요? 그럼 꼭 애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쌤, x가 이건데 왜 갑자기 x로 나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함수는 ht가 3t-5면요 ha는 3a-5고요 hb는 3b-5고요 맞죠? hy는 3y-5예요 이 말은 요 자리가 요거랑 같다는 뜻이지 내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무관하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요거 같으니까 요걸 x로 바꾸면 얘도 x가 되겠죠. 됐나요? 애들이 t 자리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어도 돼요. t 자리에 x 플러스 2 집어넣으면 요도 t 자리에 x 플러스 2 집어넣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겠지만. 됐나요? 똑같습니다. 얘부터 먼저 할까요, 우리? 맞죠? h.g에 뭐예요? fx가 x 플러스 2입니다. 맞나요? 이게 지금 뭐다? x 플러스 2죠. fx니까요. 됐나요? g에다가 x 플러스 2 집어넣읍시다. 자, g에다가 x 플러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x, 3에 x 플러스 2 더하기 1은 x 플러스 2다, 이 말이죠. 이해돼요? 됩니까? 자, 다시 h에 3x 플러스 7은 x 플러스 2입니다. 이거 따로 오나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치환.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쌤, 이거 3x 플러스 7이 얼마 돼요? t인데요. 그러면 x, 3x는 얼마 돼요? t-7이 되고요. 따라서 x는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1에 t-7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래서 이식 바꿔버리면 HT는 X 대신에 이거다가 쓰니까 3분의 1에 T-7 플러스 2고요. 좀 이쁘게 정리해주면 3분의 1T 요거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이거 플러스 3분의 9자. 그러니까 3분의 2 되겠죠. 맞지? 자, T 대신에 뭐로만 적어주자? X로 바꿔 적어주면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가 된다는 거예요. 응? 한번 적었나요? 쌤 뭐 했는데? 뭐 했는데? 쌤 구로 했나? 그럼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뭐 단순 계산? 맞나요? 그러면 됩니까?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되겠어요? 지금 중요한 거 하나 했어요. 애들 이렇게 하면 못 풀거든요. 치환해서 풀어야 됩니다. 나중에 조금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겠지만 일단 기본을 알아야 실수가 적어지니까. 12번 합성함수 추정. 얘는요 내가 장담하건대 시험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파트에서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파트에서 나올 때도 있고 함수 파트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합성함수에서. 그래서 일단 봅니다. 요게 지금 무슨 말이냐. 처음 보면 헷갈리는데 내용 볼 거 없어요. F1은 F라고 한대요. 됐나? 얘는 뭐냐 하면 F랑 한다 했죠. 세 번째 건 뭐냐 하면 F랑 F2랑 합성하는 거예요. 지금 합성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뭐예요? F.F.F가 되는 거죠. 왜? F2가 FF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얘 네 번 적으라는 거는 F.F 세 번 합성한 F 맞죠? 맞나? 근데 얘가 지금 이거거든. 그럼 F.F.F.F가 되겠죠. 맞지? 여기가 1이면 1 집어넣은 거 또 합성하고 하라는 거거든. 합성 미친듯이 해보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규칙 한번 찾아볼게요. 쌤, fx, 그러니까 요거 1이죠 지금? 얘는 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다 봐봐. 보세요. 두 번째 거는요, 얘는 f.fx이기 때문에 f에 x 플러스 1 집어넣은 꼴이 돼요. 맞나요?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됩니다. x 대신에 x 플러스 1 들어갔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 됩니다. 규칙 찾아야 돼요. 자, 세 번 정리한 거는요, f 도트 f2x예요. 맞죠? 그럼 얘는 f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야? 얘 집어넣은 거거든. 맞죠? 그럼 얘는 이거를 다시 여기 집어넣은 케이스죠. 그럼 얼마 돼요? x자리에 x 플러스 2 집어넣고 더하기 1한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3이죠. 이미 이 정도만 돼도 규칙 다 찾았을 겁니다만. 맞죠? 이렇게 쭉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나오는 걸 보고 추정이라 그래요. 알겠나? 우리가 다 해보는 게 아니고, 맞지? 다 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규칙을 찾아라 이거죠. 그럼 F에 뭐 돼 있어요? 문제에서 10 돼 있나? 맞죠? 10 해버리면 얘는 X. 그럼 얘는 F.F9. 이거 될 거고. 맞나요? 얘 정리한다면 얘도 똑같은 규칙적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쌤, 얘가 1일 때는 얘도 1이었네요. 얘가 2일 때 얘가 2였네요. 얘가 3일 때 얘가 3이었네요. 그럼 얘가 10이라면 얘는 어떻게 나올 거다? X 플러스 10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해됐나? 결론적으로 쌤, 이거는요. 여기 A 집어넣는 거니까 A 플러스 10이 될 거고 이게 30이란 말이고 A 값은 20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쌤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 합성함수는 쌤이 다음 시간에 이것만 별개로 뜯어서 녹화를 다시 해줄게요. 요거는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프로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는 방법. 합성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실제 우리 같은 경우는 구함에서도 시험에 나왔었고. 그래서 일단은 요런 내용들이 좀 돼야 된다. 요 내용은 쌤이 반복을 좀 시키고 연습도 좀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 문제에 한해서 따로 정리해 줄 테니. 됐어요? 요것만 빼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됐습니까?